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고추밭인데 그냥 그렇게 잘된 편도 아니고 여기 땅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고추 세 번을 땄습니다. 땄는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땄고 이제 두 번 조금 땄는데 여기가 뭐 엄청 많이 심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추 농사를 몇십 년 했지만 참 고추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고추 농사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고추 농사를 지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농사를 접으려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아직은 멀었는데 이제 고추 농사를 아주 이제 쉽게 짓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니까 공감이 가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농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영상도 계속 올려드릴 테지만 이제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고추가 이제 빨리 뽑으시는 분은 9월 30일부터 이제 전지각으로 잘라놨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들고 그러면 10월 한 중순경에 이제 뽑아서 묶어서 하우스로 들여가든지 아니면 약 올린 거 따고 이제 태워버리든지 이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서리는 10월 이제 지역에 따라 뭐 한 20일, 25일 경에도 여기도 빨리 올 때는 한 20일, 25일 늦게 올 때는 10월 말경에 이제 서리가 여기 중부지방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이 밭에다는 고추를 안 심고 저쪽에 이제 밭에다가 그 큰 밭이 있으니까 거기 올해 고추를 63포기를 심어봤는데 아직 고추가 6월 30일, 40일을 늦게 심었는데도 고추 키가 지금 거의 이만하고 물론 거기는 이제 약을 안 줘가지고 담배나방이 많이 먹어서 열린 건 별로 없지만 고추 이파리라든지 이 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가 이제 고추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밭에다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지을 건데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거기 단호박 심은 거 참깨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다 치우고 나면은 이제 고추 심을 고랑을 뭐 이제 세 고랑이고 뭐 네 고랑이고 다섯 고랑을 딱 이제 그 고추밭 고추 심을 자리에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벼비면은 이제 집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콤바인 쓸은 집을 이제 긁어다 넣던지 아니면 카트기로 집을 빼서 잘라서 깔던지 해가지고 집을 이제 고추 심을 때다 한 요 정도 싹 뿌리고서 노타리 한번 친 다음에 이제 석회라든지 붕사라든지 용성인비 마그네슘 이렇게 붕사 이렇게 이제 거기다 넣고서 이제 노타리를 한두 번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둑은 원래 이제 비료는 이제 뿌리면은 효과가 오래 안 가니까 비료는 이제 내년에 뿌릴 거고요. 이제 가을에 이제 두둑을 딱 만들어서 두둑도 지금 여기는 이제 쪽파가 있는 바람에 제가 두둑을 넓게 못해서 요거 잘해야 1m 한 3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자루다 딱 정확하게 재서 줄을 띄워서 이제 그 1m 한 70 정도로 이랑 사이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1m 70 정도 이랑 사이를 두게 되면 우선 통풍도 잘 되고 고추 따기도 좋고 또 이제 바람이 잘 들어가니까 이제 고추도 잘 붉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가니까 약을 안 줘도 탄저병이 덜 생기게 되고 그 여러모로 이제 약은 대줄 수 없는 이제 안 주려고 하는데 약을 만약에 주게 줘도 약 줄 때도 이제 고랑이 넓어서 굉장히 좋고 고추 딸 때도 좋고 하여튼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m 70을 딱 이제 이랑 사이를 띄어 놓고 이제 두둑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이 고추 농사를 쉽게 져야 되니까 이 비닐을 보통 이제 그 농약사나 농협에서 이제 비료를 사게 되면 보통 0.1이나 0.15짜리가 이제 0.015고 0.01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닐을 저는 이제 비닐옷 가게 가서 이제 비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비닐은 이제 오래 못 가니까 이제 장수 비닐로다가 비닐을 맞춰가지고 0.1이나 0.15로다 이제 두껍게 비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수 비닐을 두껍게 맞추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 하우스 그 이제 하우스 그 하우스 동 사이에 이제 그 또랑에다가 이제 비닐을 이제 몇십 년째 주문해서 깔아보는데
그 고랑에다 깔으면 비닐을 두껍게 맞추면은 한 6, 7년 정도 비닐로가 가니까 이제 비닐을 좀 두껍게 맞춰가지고 장수 비닐로 맞춰서 1m 20짜리 이제 비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참외도 막 심고 여러 가지 심을 거니까 수박도 심고 심을 거니까 이제 1m 이제 50짜리하고 두 가지를 이제 맞춰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을 1m 20짜리를 딱 깔게 되면 이 두둑이 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보통 고라 이제 고추 두둑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보다 두둑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비닐가 1m 20짜리를 깔게 되면 이랑 사이가 1m 70이니까 1m 20을 빼게 되면 한 50cm 정도가 이제 헛골이 생기는데 두둑이 좀 올라오니까 한 10cm가 더 이랑 사이가 넓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0cm 정도가 이제 공간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러면 두둑을 딱 만들어서 이제 비닐을 멀칭을 한 다음에 이제 속에다가 점적 테이프를 그 가운데다 정중앙에다가 한 줄을 이제 집어 넣어서 핀으로 꽂아놓고 이제 저기를 말뚝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을 미리 가을에 이제 고추가 잘 될 걸 예상하고 보통 최하 1m 80짜리 이상 원래는 2m 짜리가 좋은데 이제 2m 짜리다 꽂던지 아니면 1m 80 짜리를 정중앙에다 이제 꽂아서 이제 다시 비닐을 이제 걷어서 U자형 핀을 물론 팔지만 조금 크게 이렇게 강선이로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가운데 중앙이라면 양쪽에서 비닐을 올려 가지고 여기다 딱 몰려서 꽂아주면 요 가운데만 비닐가 뭐 한 뼘 정도도 안 되고 그냥 한 20cm 아니 그 정도도 이제 비닐가 이제 몰려 있으면 비닐가 드문드문 U자형으로 꽂아 놓게 되면 양쪽에 이제 두둑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가운데 헛골 60cm에는 이제 바로 10월 중순경에 이제 보리를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여기 60cm로 다 이제 뿌리고서 한번 슬쩍 긁어주면 이제 뿌리는 저기 보리는 이제 가을에 보통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제 심순까지 이제 보리를 심으니까 이제 보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제 호미를 심으면 좀 그 뿌리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보리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제 보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이제 보리가 이제 발화가 돼서 크기 시작하면 한 요만큼 이제 크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둑, 고추 두둑은 이제 비닐을 올려서 일장에 꽂아 놨으니까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비를 계속 맞으니까 땅에 습기도 생기고 또 햇빛도 보고 이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땅에 수분을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될 테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봄이 딱 되면은 이제 4월 달쯤 되면은 이제 곧 이제 가을에 안 만들으신 분들은 막 두둑 퇴비도 뿌리고 막 비료도 뿌리고 뭐 석회 붕사 마그네슘 다 뿌리고 막 노타리 치고 이제 두둑을 4월 초에 만들게 되면 이제 그때 비가 자주 오면 되는데 비가 안 오게 되면 어떤 분은 축축하다고 그냥 비료도 까시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름도 퇴비도 이제 많이 못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퇴비니 집이니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었으니까 집이 없으면 뭐 고추 따니 꼭지라든지 아니면 콩깍지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 땅속에다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두둑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봄에 되면은 이제 4월 한 초가 됐던 중순이 됐던 이제 비료를 뿌려야 되니까 이제 원예형 복비나 아니면 복합비료를 요 양쪽 두둑에다가 한번 뿌리고서 그냥 괭이로다 한번 슬쩍 긁어주면은 땅속에 묻히게 되면 이제 비 한번 맞추고서 4월 한 초순경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비 한번 맞으면 이제 바로 핀을 빼서 이 아래다 꽂고서 이제 비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닐이 두꺼워서 뭐 그렇게 막 날르는 것도 덜 날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깔아놓으면 최하 한 6, 7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경운이로다가 이제 밭은 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갈지 않느냐 하면은 이 도랑에다 한 60cm 이제 보리를 심었으니까 이제 보리가 이제 봄에 해동되면서 이제 크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한 보리 키가 한 1m 한 20 많이 크면 1m 20 조금 못 크면 1m 정도 이렇게 크니까 이제 요 도랑에 꽉 차가지고 보리가 크게 되면은 이제 풀도 보리 때문에 잘 못 나고 이제 보리가 가지를 치면서 막 크니까 그러면은 보통 보리는 6월 달이면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보리가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닭을 많이 먹이니까 이제 닭을 안 먹일 때는 그냥 물론 보리살을 잘라서 뭐
수확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닭이 있으니까 우유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자루다 담아서 그거는 닭 주고 그 이제 보리집은 이제 뭐 비닐봉지나 자루 같은 데다 흙 좀 담아가지고 한 번만 쫙 끓으면은 이제 보리가 싹 쓰러져서 또랑에 딱 덮이게 되면 이건 멀칭한 것 마냥 이제 그 보리가 여기 덮여있으니까 이제 풀도 못 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리가 마르게 말라서 썩겨지는데 보통 보리는 뿌리가 한 1m 이상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땅에 통기성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보리가 땅속에 다 박혔다가 이제 보리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비가 와도 그 보리 뿌리로다가 1m 이상 깊이로다가 물이 다 들어가니까 수분 유지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땅속을 갖다가 다지지 않고 1m 이상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서 보리 뿌리가 파고 들어갔으니까 이 고추가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숨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보리가 썩었던 것이 썩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기물 함량이 생기니까 땅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고랑에다 나중에 이제 추비를 한번 파고 이제 주더라도 나중에 이제 두 번, 세 번, 한 너도 대 번을 이제 비료를 고랑에다 뿌려주게 되면 땅속에 공간이 다 생겨가지고 비료도 유실이 들지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작물이 굉장히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사가 끝나면은 이제 뭐 말뚝을 뽑고 뭐 비닐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가을 농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비닐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다 U자형 핀을 다시 가운데다 꽂으면 가운데 이만큼 몰려있고 양쪽에 이제 흙이 보이게 되면 이제 거름이 이제 1년 동안 거름을 빨아먹었으니까 뭐 테이비도 여기다 조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석회 같은 거는 이제 또 조금 뿌려주고 뭐 붕사 같은 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양쪽에다 이제 막 고라인 거 막 이제 뿌려주고서 다시 이제 긁어놓고 또 이제 가을에 또 여기다 이제 보리 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반복해서 한 6, 7년 동안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이제 무경운이로 다 갈지 않아서 이제 사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터나 뭐 사서 할 때는 그 비용도 안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말뚝도 한번 다 꽂아놓으면 이제 말뚝을 다시 빼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점적 테이프도 속에다 넣게 되면은 잘 쓰면은 한 2년 정도 많이 쓴 사람 3년을 쓴다는데 그건 여각이 다뤄서 이제 잘 해야 되니까 뭐 2년에 한 번은 쓰더라도 그냥 그것만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닐도 뭐 다시 세웠다 뭐 비닐 값도 들어가고 한 번만 딱 조금 비싸더라도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 계속 두고 쓰는 거니까 찢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고 요 비료 추비 주는 거는 한 번 딱 뚫어 놓으면 그 자리에다 또 이제 주면 되니까 뭐 다시 비닐을 더 뚫을 염려도 없고 그러면은 땅도 좋아지면서 밭도 안 갈고 말뚝을 다시 박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점적 시설도 다시 안 해고 비닐도 다시 멀칭을 뭐 새로 사다가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올렸다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째 비닐이 두껍고 그래서 풀 날 염려도 없고 또 사람이 밟았을 때도 튼튼해서 좋고 그 다음에 이 고랑에는 보리를 심으니까 다른 풀이 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보리는 또 다시 땅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땅속 좋아지고 유기물 함량 좋아지고 그 다음에 취비져도 유실이 없이 땅속으로 다 잘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리 같은 경우는 또 배에서 닭도 주니까 또 닭도 사료도 들값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리를 씨익히니까 요것이 이 흙을 다 덮어주니까 멀칭 효과가 있어가지고 풀이 안 나서 좋고 그렇게 해서 저는 농사를 한번 이제 밭도 무경운에다가 이제 말뚝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멀칭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비닐 써서 계속 쓸 수 있고 가운데다 몰아놨다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고추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올 가을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고추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박, 참이, 도마도 그 다음에 뭐 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영상도 올려드릴 테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농사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한번 좀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실천을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고추도 더 잘 되고 농사 짓기도 쉽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아 이해가 좀 가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본 거니까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좀
참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이제 고추 농사 아주 쉽게 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렇게 하셨으면 바람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추도 4병제 품종을 심으니까 이제 약도 안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나방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저 아들이 약을 주면서 약을 제대로 정량을 타고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농사가 이제 처음이라 올해 내가 한번 농사 좀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 고추를 해보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봐주긴 했지만 이 고추 농사 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이라 이제 제가 농사 엄청 잘 진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뭐 아주 안 된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약도 이제 벌레 약도 서너 번 주었는지도 이 벌레 약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안 될 때는 두 가지도 섞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벌레 약도 이제 이게 주는 요령이 다 있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미숙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도 안 주고 이 담배 나방은 이 막걸리 트랩을 4월 초순부터 이 고추 말뚝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미 다 해놔가지고 처음부터 이 담배 나방 성충을 잡게 되면은 제가 작년에 그거 설치해서부터는 담배 나방 영상을 찍으려고 다 찾아도 한 마리를 못 찾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저희 늦게 해서 지금 30개를 여기다 해놨는데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막걸리 트랩에도 몇 마리씩 빠져서 많이 죽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제 벌레가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이제 무경운이라 땅을 안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도 다시 박지 않고 점적시설도 한번 해놓으면 2, 3년 쓸 거고 비닐벌침도 한번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랑에는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땅속에 1m 이상 뿌리가 들어가니까 땅이 좋아지고 보리 실익기면 멀칭한 것 마냥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좀 보시고 아 그게 좀 되겠다 하시면은 뭐 올해 아니면 뭐 내후년이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저 하는 대로 좀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오늘 영상을 올리니까 이제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잘못된 거는 보완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